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오늘 1.5%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도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환율 발표합니다. 이 환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1,100원대까지 오늘 다시 한번더 내려오는 모습인데, 지금 미국이 간밤에 있던 얘기가 몇 가지 조금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전일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제네델런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 사람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친기업 성향을 보이고 초저금리를 유지를 했고 양적 완화를 계속 연장해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재무장관 자리에 앉게 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바이든 정부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1월 달까지 해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이것이 끝이 아니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더욱더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환율이 워낙 강세 기조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 외환 보유가 또 다시 한번 올라가더니까 원화에 대한 상대적 강세도 함께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를 좋아할 만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이 지금 1,100원대까지 내려앉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큰 변화에 대한 과정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장 시장에 대한 특징 세 가지 보시면, 먼저 환율에 대한 변수, 자동차 발목을 먼저 잡을 수 있다. 자, 우려감이죠. 요 부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는 IT와 BT, 코스닥 신고가 이끌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요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환율에 대한 변수를 알아보실 텐데, 우리가 왜 제가 이런 걱정을 하냐면, 우리가 환율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적인 환율 지표를 봐야 되는데요. 자, 화면에 보시면 요거는 달러 대비해서 원화와 엔화에 대한 절대 평가를 내는 거예요. 상대 평가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1이라고 기준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원화가 어떻게 변하고 엔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따라가지고 우리가 환율이 바뀌는 부분인데, 왜 원화와 엔화에 대한 비교를 해줘야 되냐? 엔화는 일본도 우리나라와 이런 기업에 대한 매출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동차,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의 시총 상위권이고, 마찬가지 반도체도 시총 상위권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와 반도체가 시총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산업적인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경쟁 상대가 되거든요. 그런 가격 경쟁력이 어느 나라에서 좀더 유리하게 작용하느냐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단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원화가 더욱더 유리한 시점,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 엔화가 위에 있을 때는 엔화가 좀더 유리한 시점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보시면 2008년도, 자, 여기 시점이 언제냐면요, 2008년도 9월 달부터 원화가 어떻게 됩니까? 강세, 약세 기조가 되고, 엔화는 상대적으로 강세 기조가 됩니다. 그죠? 그럼 원화가 강세 기조가 되다 보니, 약세 기조가 되다 보니,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자, 여기에서 역전돼요. 2013년 3월 달에 역전돼요. 그러면 2008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 3월 달까지는 원화가 엔화보다는 더욱더 유리한 시점이었다. 자동차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시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현대차에 대한 주가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현대차가 오르기 시작했던 것이 2018년도 9월달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휩쓸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오르냐면 2013년도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원화가 상대적으로 엔화보다 약세를 보였을 때 주가가 크게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기아차를 보겠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 똑같은 시기에 2008년도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도 4월 달까지, 그리고 2013년도 9월 달까지 다시 한번더 반등세를 한번더 붙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수출주들 같은 경우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3년도까지 여기까지 이제 같이 상승을 해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오르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났을 때 자동차 업종은 상당히 유리한 측면으로 접근을 해왔다는 거예요. 특히 엔화 대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더욱더 약세일 때 자동차 업종은 상당 부분 글로벌적인 점유율을 올릴 수 있었고, 그 가격 경쟁력을 보일 수 있었고, 매출을 높게 나타낼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최근 들어가지고 2020년 5월달, 6월달까지는 역전을 또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던 것이, 제가 정규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금리나를 해줘야 된다. 환율을 지금 현재 조정을 해줘야지만 우리 수출주들이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본이 계속적인 양적 완화를 해나가고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은행에서 더욱더 대응을 안 하는 바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상당 부분 벌어져 버립니다.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엔화도 달러가 워낙 약세 기조를 나타내다 보니까 엔화도 이제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흐름인데, 거기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강세를 보인다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는 거고, 대신에 이것보다 훨씬 더 원하는 상대적인 강세를 더더욱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안화 같은 경우 더욱더 밑에 있겠죠. 계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괴리가 나타나 버리니까 이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환율에 대한 타격을 다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3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환율적인 측면이 작용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4분기에 과연 그런 실적을 만회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로지 내수만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내수가 그만큼 따라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글로벌적인 시장은 상당히 큰 거고 내수는 제한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국한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요거는 한번 우리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업종 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출주에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체재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대체재가 없지만 현대차는 기아차가 점유율이 80%를 육박을 하지만 글로벌적인 부분으로 나갔을 때는 그 정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세계 10위권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환율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런 환율이 워낙 강세 기조가 드러났을 때 자동차 업종에 대한 조심성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고가 권역이 18만원짜리에서 19만원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 18만원대 걸리는 모습들이거든요. 여러 번 돌파를 시도하다가 돌파가 되지 않으면 주가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자, 원래는 실적이라는 모멘텀과 그리고 환율이라는 모멘텀, 마찬가지로 수소차라는 모멘텀, 바로 친환경차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다면 현재는 이 모멘텀은 남아있지만 환율에 대한 모멘텀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거든요. 세모 표시로 내려갈 수 있단 말이죠. 굿이 아니다는 거죠. 나쁘지 않, 대츠 나빼, 나쁘지만 않다는 상황인 거고, 대츠 굿, 그것은 바로 수소차라든지 또는 친환경에 대한 부분만은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 18만원대에 유입되는 것은, 만약에 신규 매수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더 재고를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 자리에서 쉽게 19만 20만원대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수소차라든지 친환경차 부품주들이 훨씬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품주들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 기아 현대차 같은 경우 19만원대가 상당한 저항 구간에 나타날 수 있고,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관망을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자. 환율에 대한 부분은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만약에 수익 실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이익 실현을 끊고 다시 한번 대응해 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기아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차도 최근에 내수에 대한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환율에 대한 부분을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율에 대한 부분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그린다기 보기보다는 저는 고가 권역에 대한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는 이 6만 1000원대 그리고 하단은 이제 5만 7000원대에 대한 박스권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율에 민감한 종목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많이 빠져있다고 해서 접근하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환율을 체크를 해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공개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이 11월 달에 금리 인하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쓴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면 또다시 시간이 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물경제에 미친 여파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곧장 실물경제에서 이 화폐에 대한 가치가 조정이 되면 좋은데 실물경제까지 이거는 이자에 대한 개념을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파 자체가 시간이 6개월에 5개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경제적인 이론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3, 4개월은 걸린다 봐야 되거든요. 사실 양적 완화라는 것은 곧장 돈을 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금방 나타나 버려요. 미국은 양적 완화, 지금 현재 경기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는 거예요. 달러를 한 번 더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곧장 이게 실물 경제에 미친 여파가 곧장 나타나 버리겠죠. 왜냐하면 달러를 지금 당장 풀어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금리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거기에 따라 딜레이 차가 또다시 한 번 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벌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1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럼 거기에 대한 차이를 수출주가 메꾸기가 이게 생각보다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라든지 좀 더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만 좀 있었다면 증시는 훨씬 더 강하게 저는 형성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 결국에는 또다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IT와 BT 코스닥 신고가 이끌까라는 부분인데요. 전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좀 더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자, SK이닉스 어떻게 됐어요? 오늘 신고가 갔어요. 자,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상향되면서 SK이닉스도 그러면 지금 더 저렴하고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강하게 뽑아낸 모습이었어요. 자, 제가 방송에서 왜 SK이닉스 삼성전자를 살 것 같으면 SK이닉스를 사라. 삼성전자 가격에 부담된다. 그 자리가 8만원입니다. 그 8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 자체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앞서서 여기서 우리가 인텔에 대한 인수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고점을 한번 형성하는 거지 다시 한번 더 죽였다가 주가는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분명히 연말에 또 맞아가지고 강한 상승이 또 나타냅니다. 상당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마이크론이라는 업체를 보시면 미국의 마이크론인데요. 어때요, 지금? 지금 바닥권력을 다지고 난 다음부터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면서 넘어갑니다. 나스닥은 지금 기술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달러 약세잖아요. 달러 약세죠. 그러면 지금 이 미국의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업체들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달러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수출주, 기술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도의 환율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냐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인텔도 보겠습니다. 자, 인텔도 지금 반등을 붙이거든요. 인텔도 이제 반등을 조금씩 붙입니다. 그 반도체 업황은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인 부분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반도체 1등이 누굽니까? 삼성전자입니다. 마이크론은 5등, 6등 정도 되고 SK이닉스 5등, 6등 정도 돼요. 그럼 SK이닉스에 대한 상승세가 지금은 주가에 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탄력있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삼성전자, SK이닉스가 우리가 IT 기업으로 대표되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코스닥에 있는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강한 흐름을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그런 흐름 자체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추가적인 부분에서 코스닥에 있는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눈여겨 봐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보십시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자 이런 종목 어때요? 다시 한번 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개별적으로 반등을 좀 붙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계속 나와요. 오늘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제 접종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백신 시대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백신 관련주가 들썩들썩거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제가 빠르게,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치료제 관련주들도 들썩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을 병행해서 해줘야지만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 자체가 지금 현재 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신고가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현재 제약바이오든지 또는 IT 기업들을 포트에 한 종목 이상은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분명히 바뀔 수 있는 위치거든요.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코스닥이 한 번도 900포인트 이상까지 돌파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박스권에 계속적으로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있었단 말이죠. 2007년도 여기서 올라올 때 IT 기업들이 대거 벤처 기업으로 재평가 받으면서 시장을 이끌었다면, 2016년도 17년도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바뀌어서 왔습니다. 그 주가를 900% 올라왔어요.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신고가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신고가 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런 대장주들이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좋지만, 말 그대로 코스닥의 시장에서도 IT와 BT는 상당 부분 활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개별적인 또는 협력사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재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코스닥 신고가 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은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좀 더 긍정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마찬가지로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팩 주성 엔지니어링 CMG 제약인데요. 윈팩은 아시다시피 SK이닉스의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고, 매출에서 약 70% 정도 SK이닉스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큰 변화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관련주로 편입을 했을 때 저는 윈팩 같은 경우 별표 3개 넣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에요. 지금 바닥권력이 있던 자리거든요. 여기서 주가가 한 번만 바뀐다면 주가는 상당 부분 넘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리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조현병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CMG 제약인데요. 조현병 치료제 대표조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CMG 제약 같은 경우에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높다. 그 주성 엔지니어링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 오늘 드디어 이제 신고가를 갔습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항상 제가 매집 가격대에 매집을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자 오늘처럼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기서 눌림목이 올 때마다 매수를 해줘야 돼요. 하지만 밑에서 우리가 미리 샀더라면 어때요? 여기서부터는 꾸준하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익 실현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매직 가기 때 공략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때 이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상승을 붙였어요. 여기서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바닥권역에서 바뀌고 있는 위치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방막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산화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장에 내일장 관심주까지 다 보셨습니다. 10월달에 했던 것들이 11월달, 12월달에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11월달에 했던 종목군들이 지금 신고가라든지 상승할 종목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트리가이드 온 신고가 같죠. 아시안 ITT, 뭐 앱타바 이런 것들도 밑에서 매집했던 종목군들이 지금 신고가 넘어가는 양상들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주식을 안정적으로 함께 운영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1599-07000이나 또는 023450-464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12월 4일까지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메가트렌드 교육 20만원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자, 정가는 원래 77만원짜리 교육인데요. 여기에 대한 할인 쿠폰을 받으셔서 매직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법도 말씀드리고 2021년도의 트렌드, 그 유망주 삼성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니까요. 저렴한 기회에 좋은 교육 함께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교육 한번 받고 나면 투자의 습관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평소 때 주식으로 한번 안정적인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틀림없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